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2학년도 수능 나형 16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꼭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는 X, 제품의 길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M과 A 사이에 있는 그런 확률이 0.3413일 때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개의 길이의 표본 평균이 A-E 이상인 확률은 다음 표를 보고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미지수가 좀 여러 개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 뭐 하셔야 돼요? 문제를 좀 끊어서 한번 여기까지 이용해서 뭔가 미지수를 하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됐어요? 좀 가볼까요? 자, 그럼 뭡니까? 일단 나와 있는 것은 길이죠. 길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균포를 따르고 있었어요. 얼마에? m에 표준편차 4를 따르고 있었죠.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p, m부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표준화해야겠죠.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M에서 M 빼니까 얘를 뭘로 나눠도 0이고요. 이쪽이 Z가 되겠고요. A-M에다가 우리가 4로 나눈 거예요. 그게 얼마? 0.3413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우리 표를 안 봐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0부터 여기까지 0.4413을 만족하는 그런 Z값은 얼마죠? 그렇죠. 얘가 1이 돼야겠다. 중간일 수 있죠. 그러면 얼마요? A-M이 4가 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자, 이제 16개를 추출해요. 그럼 16개를 추출하면 그 X 반은 16개를 추출했으니까 그것의 모평균은 똑같지만 우리가 얼마예요? 표준 편차. 즉, 이것의 분산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16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원래가 16을 16으로 나눠요.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고요? 아, 이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 A-E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표준화 Z로 돌리고요. A-2에서 M을 빼고요. 얼마로 나눠서? 1로 나눠서. 이거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다행히 A-M의 값이 나왔었죠. 이두 개가 얼마라? 4라. 그러면 4에서 1을 빼니까 얘는 2가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 의해서 여기가 0이고 2가 여기 있잖아요.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체 0.5에서 0부터 2, 얼마예요? 0.4771을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0.5-0.4772. 됐죠? 계산하면 끝나요. 그럼 0. 얼마가 돼요? 여기가. 맨 뒷자리가 8이고요. 자, 9에서 2가 되겠고요. 9에서 2가 돼서. 그래서 0.0. 맞나요? 0.0228.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